결국 휠타이어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체크 잇 아웃! 리프트업을 한 이후에 휠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랑 조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사악해요. 하드한 서스펜션 때문에 딱딱해진 이 느낌을 타이어로 완충해 보고자 18인치나 17인치급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정말 엄청 하고 뭐 여러 샵에도 미안한 얘기지만 막 귀찮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순정 휠을 쓰려고 해요. 성능이나 퍼포먼스를 제외하고라도 가격 때문에 너무 넘사벽이 되고 우리 렉스 픽업 친구가 얘기한 대로 이놈의 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눈뽕이 이 눈이 문제야 이 눈이 이 눈이 그냥 합리적으로 조합한다는 선에서 고른 게 중국산 타이어, 중국산 휠 셋이었습니다. 저렴한 걸로 고른다고 고른 건데 140만 원인 거예요. 거기에 휠 얼라인먼트 봐야 되지, TPMS 관련 부품이라든지 휠을 타일 부착하고 잔존물에 대해서 처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손실까지 감안하면 필요 경비는 대략 170만 원, 150만 원 조금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위로를 하자면 중국산 타이어와 중국산 휠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정품 휠을 가려고 하니 정품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판국에 휠만 몇백만 원씩 소비를 해야 되고 정품 휠에 맞는 또 국산 타이어나 수입 타이어를 끼워주게 되면은 또 그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20인치 휠 혹은 순정으로 나오는 18인치급 순정 휠을 받으려고 무한 대기를 하고 있었죠. 다이나믹 에디션 나오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인치가 아닌 18인치급에서 그리고 또 순정휠을 활용한 세팅이 그냥 가장 합리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18인치 휠을 구해서 거기에 AT급 타이어, 세미 오프로드라고 하기에는 공도가 약 70% 이상 비율이 되는 그런 세미 오프로드 타입의 타이어를 원했거든요. 맘같이 내가 원하는 제품이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은 20인치 순정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왕이면 그냥 휠 긁힘도 조금 있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용하자 해서 타이어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가 되든 아니면 소형 SUV 같은 경우는 20인치급을 넣으면 난리 납니다. 뽀대 막 작살나요. 근데 넥슨 스포츠가 좀 큰 차다 보니까 20인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20인치에다가 한 사이즈 업된 타이어를 끼려고 하는데 타이어 선택해보기 또 좁아지고 가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국은 타이어만큼은 중국산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일론이라는 중국 타이어를 고르게 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산 타이어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리프트업을 한 이후에 타이어가 너무 텅텅 비어 보인다는 그런 와이프의 말을 듣고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막 알아보다가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할 걸 감안해서 이제 허브를 장착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25mm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했고 개인적으로 허브 스페이스라는 이 아이템을 굉장히 극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허브 스페이스를 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잘 타고 다니다가 뺐는데 허브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옵셋이라는 스펙을 잘 선택해서 차량에 잘 꽂고 다니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다, 안정성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휠을 알아보던 중에 너무도 선택의 폭이 좁고 제품이 비싸고 하니까 25mm를 장착했고 25mm를 장착한 이유는 사장님과 굉장히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순정형 오버핸다 레노 제품을 사용했고 선스포츠의 순정으로 나오는 오버핸다 보다는 조금 더 얇아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알맞는 사이즈가 없을까 상의를 드려 가지고 했는데 25mm와 30mm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이게 허브 스페이스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간섭에 여지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사이즈. 그리고 휠을 빼면 뺄수록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브 스페이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25mm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착하고 딱 나오는데, 아, 이거구나. 왜 순정형 옵션, 그러니까 다이나믹 에디션의 순정형 오프로드 패키지라고 나오는 것들에 왜 30mm를 껴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허브 스페이스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낌은 정말 개인차가 있겠지만 리프트업을 2인치 하고선 그래 그렇게 뭐 별반 차이 없네, 조금 단단해진 것 같은데 평지에서는 단단하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허브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덜 흔들리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팍 와닿는 겁니다. 플라시보인지 아니면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 샵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어서 그런지 그건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가서 달려보면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족감은 2인치 리프트업과 20만원 초반의 허브 스페이스, 야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비슷합니다. 제가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높은 만큼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았던 만큼 기대치가 좀 낮았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만족감 있잖아요. 제가 돈을 차량에 딱 썼을 때 그래 잘했다 이런 느낌 드는 거, 그 느낌만큼은 리프트업과 허브 스페이스가 동일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성비 아이템이 아닐 수 없죠. 이제는 타이어 재고가 들어오면 타이어 샵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재고가 없었다는 거는 정말 다행이기도 하겠죠. 왜냐면 저는 충분히 기다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허브 스페이스만 장착해 가지고 타면서 느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몸이 익숙해지는 시간은 불과 2-3일 정도라고 하잖아요.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주일 이상 쭉 타면서 이 느낌으로 타면서 다음에 타이어를 딱 교환하면 와 이거는 이렇게 틀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상해보건대 이 이상 여기서 더 이상의 승차감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소음 그리고 뭐 그립력 이런 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거나 마음에 드는 휠이 있다면 휠 타이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리프트업 해도 된다는 거, 풀 튜닝을 한다면 그냥 한 방에 가시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프트업을 하고 나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운스가 크게 가는 게 아니고 빨리 와서 빨리 복귀한다는 거, 요거 조금 올렸다고. 양쪽에 25mm니까 5cm 벌렸다고, 5cm 올렸다고, 이 느낌이 이렇게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제 제가 허브 스페이스에 관한 영상을 잠깐 찍고 롤링이 약간 잡히는 것 같다, 허브 스페이스도 비슷하게 하나씩 느껴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고속주행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고속주행을 해봤더니 얼라인먼트가 틀어졌는지 100km 조금 넘어가니까 핸들이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리프트업하고 원래는 얼라인먼트를 봐야 되는데 얼라인먼트 보지 않고 휠타이어 때문에 얼라인먼트를 좀 밀어놨다가 허브스페이스를 한 거죠. 허브스페이스를 하고 그것도 어차피 안 봤으니까 얼라인먼트를 봐야 되는데 얼라인먼트를 안 보고 그냥 탔죠. 그러니까 리프트업과 허브스페이스를 했으니까 상당히 그 차량의 그 값이라고 할까? 타이어 정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값이 상당히 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고속에서 확실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실 때 어차피 얼라인먼트를 봐야 되니까 타이어 교체 때 이왕이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하나 손댈 때마다 5만원씩 지출된다, 이것도 상당히 뭐 부담이 안 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작업과 병행하면서 얼라인먼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프트업 하고 나서 떨리는 건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뭐 아주 고속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냥 고속 구간 리프트업보다는
허브스페이스 쪽에 정렬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재밌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나무 채널과 함께 여행같은 인생 즐기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out. Woohoo!